다른 모습의 나에게 내가 준 거니까 네.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어. 끝이야. 그 정신이 사라지면 네. 이제 교만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선지자야. 네. 내가 그 고향에 들어가서 각성했어. 네. 내가 인류의 서성이야. 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아. 그런 유튜브가 많죠. 많죠. 우리 회원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잘 사는 삶이라는 건 결국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하나 그냥 묵묵히 해가는 삶인 건가요? 우리 안에는 네.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는데 네. 내 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감정에 갇혀서 그거를 듣지를 못합니다. 대한명상협회 이사장으로 이제 계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네. 이제 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상을 30년 이상 그 해오시니까 이런 삶의 뭔가 뭐 일종의 답이랄까요? 이런 걸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이 자체가 명상인 건가요? 이게 명상입니다. 삶이고. 삶이 뭐예요? 관계잖아. 우리는 만약에 내 혼자 산다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건. 만약에 여기 내 혼자 이 공간에 내 혼자 있어가 내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다면 네. 내 존재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내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은 관계입니다. 이 공간과 나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네. 그리고 내 삶과 자연과의 나의 관계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삶 어떻게 하면 그 삶 속에서 나를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줄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곧 명상입니다. 명상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일본에서 오셨는데 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정신계열에서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 명상가라고 해서 대개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알더라 이런 우쭐 하고 그래서 대관절 명상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제가 방 안에서 명상에 들었습니다. 고요함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 고요함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말하자 하냐면 사선정, 뭐 밀진정, 네네. 뭐 비비상 처등, 네. 처등에 들어갔어. 네. 아주 좋아. 너무 막 오로지 내 혼자밖에 없어. 네. 뭐 순간적으로 옆에서 저 싱크대 앞에서 아이를 업고 와이프가 아내가 아이가 찡얼거리는데 막 땀을 닦으면서 여름에 막 일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나는 일어났어.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 답.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저 떠드니까 내 고요함이 방해되는구나 하고 물론 비비상처에 들어가면 그런 소리도 뭐 네.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회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다시 그 뭐 방석을 들고 건너방에 네. 가서 한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막 그만둬버린다. 막 오늘은 뭐 안 되네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질문을 내가 던졌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땀방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명상 아닙니다. 내 비비상처럼 우리가 탕대를 놓고 어머니 손잡고 간 아이의 마음이 되라고 그랬잖아. 탕대를 놔버려.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를 내가 보고 같이 네. 함께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게 명상이다. 우리가 고요함에 들어가서 비추고 네. 여섯 가지 방편을 쓰고 자각하고 각성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어도 네.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도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나에게 내가 준 거니까 네.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어. 끝이야. 그 정신이 사라지면 네. 이제 교만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선지자야. 네. 내가 그 고요함에 들어가서 각성했어. 네. 내가 인류의 서성이야. 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아... 그런 유튜브가 많죠. 많죠. 우리 회원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지 몰라도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내 의식의 본질과 그 다음에 그 몸의 상태, 그지 에너지의 상태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네.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명상은 재미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명상을. 근데 명상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보면은 명상한 책도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그냥 보면은 이 명상이라는 게 일종의 자기 개발의 하나가 되면서 지금의 뭐 지친 삶이나 뭐 마음을 위로하고 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기 위해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메시지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도 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알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고 또 독자들이 사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명상은 내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의 그 프레임을 그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삶도 좋습니다. 때로는 좋은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의식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그 우물 안에서 살던 층께 우리가 호수로 가고 호수로 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나로 사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그 호수도 아 바다가 있다고 해. 네. 모르지만은 그 바다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새로움,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흘러 들어오네. 바로 바다가 나네. 내가 텅 빈 거 운동장 거 같네. 운동장에서 때로는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때로는 배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하지만은 방과 후에 다 사라지고 있는 그 텅 빈 그 운동장이네. 그죠? 내 배경 안에서는 하늘 안에서는 흰 구름도 지나가고 붉은 구름도 지나가고 모든 구름들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다 대상이고 현상임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한다라는 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 이제 경험이나 네. 제 생각 속에는 일단은 뭐 가부좌나 양반다리를 틀고 이제 앉아가지고 싱잉벨이나 네. 뭐 조용한 이제 뭐 음악을 틀어놓고 네. 뭐 지금의 뭐 새소리, 뭐 나무 바람 들리는 소리 이런 거를 그냥 들으면서 네. 너무 일상에 바빠서 못 들었던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네. 뭔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라는 생각이 강한데 네. 제가 오늘 작가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내가 그동안 했던 명상은 명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인 명상인데 맞아요? 명상인데 네. 자선을 해서 네.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도 명상입니다.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명상은 뭐냐니까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네. 사실이야. 나는 누구야. 무엇을 나로 규정하고 있는가. 네.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궁극적인 그 질문은 이 인류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야? 이게 과학입니다. 그 과학은 외면을 탐구하는 겁니다. 외면을 탐색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명상은 내면을 탐구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울렁뚱땅 대충대충 하진 않습니다. 명상은 섬세하고 네. 디테일하고 네. 또 아주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그 보편적인 사고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사고하에서 내가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숙달하고 그 숙달해도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수행 하는데 네. 우리가 숙달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 나만의 것, 나의 것을 뭔가 잘 안 돼. 네. 이제는 숙달은 됐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해. 뭐 2% 부족해. 그럴 때 우리는 수행에 들어가고 나만의 것, 나의 것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나만의 것을 발견해내고 융합해내는 겁니다. 그럼 명상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바뀝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의식의 단계별 변화가 있다고. 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나요? 제가 의식의 단계라면 첫 번째는 네. 우리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돈에 관심,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정받으려고 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성공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또 기분이 좋고 네. 그런 모든 것을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1차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 안 하더라도 의식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데 네. 이제 가만히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뭐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자꾸 힘들어 기분 나쁘고 왜 그럴까 이런 제 생각이 들어옵니다. 심리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 잠도 안 오고 내가 그러면 왜 영향을 받고 있을까? 네. 저 사람의 말인데 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잠도 안 와?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바라보던 내 의식이 내 마음이 이제 나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에서 나로 들어오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식의 혁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대상만 집중하고 대상에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는 대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로 돌아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죠? 아, 이제 스스로 좀 깨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 그러니까 잘한 것도 나고 못한 것도 나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나로 돌아오는데 그게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모든 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서 우리는 더 깨어납니다. 한계단 더 깨어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 이건 내 책임이 아니네. 이 법칙대로 가는 거 움직였네. 그럼 자연의 어떤 법칙, 질서대로 움직였네. 자연의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자연성은 현상이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장미꽃이 활짝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니까 눈 내리고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아 이 모든 것은 법대로 움직이네. 이제 법을 알게 됩니다. 그 법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 결국은 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법에 따라서 내 삶을 운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더 깨어나니까 법을 이제 넘어서 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네. 내한테 아 선생님 말씀도 뭐 길고 재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아, 나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재미없다고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나가는 바람처럼 네. 내 운동장에서 하나의 돌개바람이 지나가 버린 거 끝입니다.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저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있다가 아 선생님 말씀이 오늘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아 참 저 사람은 또 나에게 재밌다고 이야기하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재밌다고 이야기하네. 참 신기해. 재밌네. 들어오고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나는 준 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네. 그게 답니다. 그게 텅 빈 마음입니다. 아, 그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약간 허무주의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잖아. 나를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네.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로움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준 것이 없다고 알아차려라. 이 말이야. 나는 법칙대로 주었고 네. 법칙을 넘어서서 네. 그죠? 있는 그대로 보고 펼쳤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할 것도 없고 어쩌면 오른손이 알면 왼손이 모르게 하락하는 것 같다. 오른손이 주었는데 왼손이 알면 이 자아가 알면 불평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개 주었는데 너는 3개밖에 안 주네. 이렇게 불평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은 내가 주었지만 왼손이 모르게 하락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주었을 때 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왜? 그가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법에 따르면 네. 이제 줄 때 잘 주어라. 한 분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책을 보니까 나는 덕을 많이 베풀었는데 받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듣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좋은 소리 듣고자 한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언젠가는 다시 준 거는 되돌아올 겁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분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사실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씨앗을? 비옥한 밭에 뿌렸습니까? 아니면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뿌렸거든. 그래서 돌밭에 뿌렸는지도 모르고 저 가시덤불에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비옥한 밭에 뿌려야지 그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들어오는데 네. 내 식대로 뿌리면 안 된다. 그래 뿌릴 때 잘 뿌려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보라 이거지. 자신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고요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찾아보라. 과연 이렇게 뿌려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라. 내 식대로 뿌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그렇죠? 이런 이제 삶에 대한 뭐 철학 내지 뭐 진리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나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명상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받습니다. 네. 명상은 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본다고 이야기했죠, 먼저. 네. 그래서 내가 잘 살아. 그 기준이 있잖아. 우리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든 상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산다고 했을 때 그 잘 사는 그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이 만약에 너에게 사라지면 너가 잘 산다고 할 수가 있겠어? 이거는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더 들어가면 뭐냐니까 잘 산다고 하는 그 너가 누구야? 가만히 곰곰하게 한번 봐봐. 난 잘 살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 잘 살기 때문에 명상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너가 누구야?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누구야? 우리가 I am that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I am that 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렇잖아, 그렇죠? 나는 선생이다,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이다. 아빠가 내가 아니잖아, 그 역할이지. 네. 사회가 주어진 역할이지. 그 that을 떼버리고 나면 나는 누구야? 나는 나야. 그 나도 내가 나일까? 그 나도 떼버리면 남는 게 뭐야? 난 존재로서 M이지. 저 B만 남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아예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몰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도 네. 존중해 줘야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며칠 전에 네. 어머니 손을 잡고 온 네. 대학생이 있었어요. 네. 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잘 살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명상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한테. 그러니까 어머니는 되게 당황한 얼굴 벌고 해야 돼요. 그쵸. 그래도 명색이 네. 뭐 선생이라고 하는 분한테 애를 데리고 와가 네. 조금 지도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탁 보니까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니까 네. 제가 에너지 상태를 잘 읽습니다. 그래 선생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심으로 이건 진심입니다. 네. 가만히 보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20대에 내가 내 삶을 잘 산다고 생각했으면 잘 산다고 만족했으면 나 지금 이런 자리에 안 있다. 구름 속에서 놀고 있을 거다. 나는 그 나이에 늘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았어. 늘 물음표가 끊이질 않았다. 그 물음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참으로 너 잘 산다. 그러나 너가 잘 산다고 하는 그 잘 산다고 하는 그걸 한번 내려놓으면 너는 뭘까? 지금 한번 내려봐. 그리고 잘 산다고 할 때 나는 잘 산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다가 확 깹니다. 잘 산다는 것도 너의 개념이고 기준이야.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뭘까? 그때 아이의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너한테가 딱 이렇게 앉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현대인 너무 바쁘잖아요. 네, 사실 모두가 명상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 건데 네. 이런 분은 꼭 명상이 필요하다. 뭐 긴급하고 중요한 분들. 네. 어떤 분은 꼭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내가 네. 모르는 사람. 명상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이 뭐야? 나는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뭐야? 정말 내가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이 물음표가 의심이 아닙니다. 의문입니다. 의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살아. 내 화살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어. 왜 빗나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 화살이 빗나가고 있을까? 그것을 확연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에게나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길 가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나 지금 못하고 있어? 이런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스위치 오프에서 온 상태로 돌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네. 우리가
선명한 의식으로 그 고요함 속으로 순간순간 들어가서 나를 일깨워줍니다. 네가 원하는 그 이로운 길을 잘 가고 있니? 이 한마디에 우리의 익숙한 습관, 익숙한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삶이 곧 명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하고 명상하고 구분해서 앉아서 자선하는 것 따로, 네. 또 삶 따로 이게 네. 아닙니다. 명상과 삶은 하나로 그냥 그게 그거예요. 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그 이로움을 통해서 서로의 의식이 깨어나고 책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했던 이야기들 수필과 이야기 그거 듣고 제가 깨어났듯이 그리고 또 그것을 2500년 전에 동양에 명명덕 제시민 지어서 쓴 우리 본래 밝았어. 근데 밝았는데 그 밝아졌는 것을 몰라. 그 모르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 최고 이로움이고 선이다 하는 것.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명상 따로 뭐 삶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아까처럼 질문 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나를 일깨웁니다. 일깨우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나가는 문도 크게 열고 들어오는 문도 크게 열어라. 나가는 문은 내 의식을 밝게 일깨우는데 내 힘과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오는 문도 크게 열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 삶은 빛나게 된다.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다. 내가 애쓰고 갈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평탄하게 들어온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뭐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의 저자 정명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서없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